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제가 몇 번 자전거가 뭐 고장났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사고가 났네요. 다행히 뭐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던 분이 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니었고 한데 브레이크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으셨고 제 자전거에 앞바퀴랑 그 오토바이 앞바퀴랑 부딪혔는데 제 자전거 앞바퀴가 찌그러졌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도 넘어졌는데 뭐 어디가 긁힌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고장 난 것 같진 않고 뭐 서로 다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그냥 헤어졌는데 자전거 안장 때문에 계속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자전거를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휘어진 앞바퀴를 바꿔서 고쳤을 수야 있겠지만은 오래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장이 되게 불안해서 그냥 하나 사야겠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쓰던 자전거를 바꾸게 도와주는 그런 계기였다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고 때문에 놀랐고 그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한잔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의 와인은요 피터 르만 더 바로산 쉬라즈입니다. 빈티지 2017년이고요. 가격은 아마도 19,800원일 거예요. 이마트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엄청 스파이시합니다. 처음부터. 체리 같은 과실향도 많이 나고요. 다이소 잔에서는 살짝 알코올향도 처음에 올라와요. 맛도 과실향이 엄청 진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호주 시라즈를 보여주듯이 탄닌이 상당히 매끄러워요. 유칼립투스 향도 나고요. 찐득함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 전형적인 시라즈를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 와인을 맛본다고 하면 일단 시작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는요 유칼립투스랑 진한 과실향이 대세고 상당히 스파이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터 르만은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상당히 유명했던 브랜드고요. 피터 르만이라는 이 분은 호주 와인의 1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되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1947년부터 와이너리에서 일했고요. 1979년에 그가 일하던 와이너리가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포도원들이 되게 생계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상황에서 이 피터 르만이라는 분이 자기 와이너리를 만들어서 벌크로 와인을 공급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던 게 1982년에 또 그런 벌크 사업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병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잘 돼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트 시리즈가 좀 많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퓨처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퓨처 시리즈 의미가 이분이랑 같이 와인 사업을 했던 분들이 미리 2년 전에 피터 르만에게 돈을 주고 2년이 지난 후에 와인을 받았대요. 그런 미래에 대한 믿음 그런 걸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터 르만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렇게 멋진 분들이 있어서 이분도 아직까지 좋은 와인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잔담감이 살짝 있고요. 아직까지 변화가 크진 않네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표현인데 유칼립투스랑 그 달달한 향이 합쳐지면서 뭔가 코카콜라 같은 그런 느낌, 좀 전형적인 시라즈에서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음식은요 전복 리조또 직접 한 겁니다. 레시피 찾아보고 했고요. 그리고 이건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삼겹살 바베큐고요. 이건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입니다. 올해 사실 농사는 뭐 거의 망쳤어요. 그나마 잘 되던 상추도 올해 거의 안 됐고
방울토마토도 한 그루밖에 없어갖고요. 뭐,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복 리조또는 어떤 레스토랑 가니까 있어서 한번 따라해봤고요. 근데 제가 만드니까 그렇게 크리미한 느낌은 안 드네요. 그 레스토랑은 되게 크리미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니까 건강한 느낌은 있네요. 바베큐도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말랭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쌈장, 요거는 와사비. 제가 보쌈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보쌈을 만들까 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덥고 또 청소하는데도 보쌈은 좀 번거로운 게 있어서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구웠습니다. 소위 농사를 짓다 보면은 필요하고 그런 것도 기르고 싶지만은 그 이외에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오이라던가 호박 같은 경우는 넝쿨이 지기 때문에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웠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먹는 거에 좀 집중해서, 그런데 또 먹는 거 중심으로 키우더라고요.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어야지 뭐 먹지도 않는 것만 계속 키운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농사를 너무 망쳐서 내년에는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약간 초콜릿 향기가 올라와요. 이 와인은 좀 파워풀해서 천천히 변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돼지고기도 먹으니까는 이것도 한잔 하고. 옛날에 선배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고기 먹는데 소주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고기가 있는데 술이 없으면 그거는 배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 때 2NG의 엔젤즈 쉐어를 먹을 때 그때도 이 세 잔을 다 썼었는데 다이소짠, 잘토 버건디, 그리고 리델 블랙타이 버건디. 그때는 리델 블랙타이 버건디 가장 좋았거든요. 지금 뭔가 변화가 없고 두 개 다 아주 막 크게 차이도 안 나고 해서 잘토 버건디를 갖고 왔어요. 제가 방금 잘토에 따른 거는 이 디켄터에 있는 걸 따른 거예요. 따르자마자 얼마 안 돼서 놀란 게 아까 리델 블랙타이에서 살짝 초콜릿 향이 올라왔는데 지금 살짝 올라와요. 그런데 이 잘토 버건디에 따르니까 곧바로 초콜릿 향이 시작돼요. 오늘은 잘토 버건디의 압승입니다. 저번 때 투 핸즈 엔젤즈 쉐어를 마실 땐 리델이 이겼지만 오늘은 잘토 버건디가 이겼어요. 초콜릿 향이 확확 올라와요. 제가 만들었지만은 진짜 건강한 느낌입니다. 맛은 둘째치고. 오늘의 음악은요 미국 밴드죠. 슬레이어의 3집 레인 인 블러드에 실린 엔젤 오브 데스입니다. 슬레이어는 예전에 제프 한넬만이 돌아가신 기일을 기념해서 한번 선곡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엔 라이브 앨범을 선곡했는데 오늘은 그들의 정규 앨범 중에 선곡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죠. 슬레이의 대표곡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 엔젤 오브 데스라는 게 단순히 뭔가 악이나 뭐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 쪽에 있던 요제프 맹겔레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환자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생체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기준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사람이 거론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외모에서는 천사의 느낌이지만 뒤로는 생체 실험 같은 잔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엔젤 오브 데스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슬레이어는 1집부터 3집까지는 앨범을 거듭할수록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210bpm이고요 가장 빠른 거는 250bpm 네크로포빅이라는 곡이요 250bpm이라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그러다가 이 앨범 뒤로 속도가 늦어지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스타일 음악으로 바뀌었고요. 이 앨범이 두 장 있는 이유는요, 이 앨범은 초판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 앨범은 리마스터링에서 재발매가 되면서 보너스 트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재발매 앨범이 나올 때
슬레이어 앨범 중에 이 3집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보너스 트랙이 궁금해서 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제 고등학교 때 아는 형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뭐 사다 줄까 그래서 이 앨범을 얘기했는데 사다 주신 거고요. 아직도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어요. 15.99달러. 미국의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앨범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요. 초파이 나왔을 때 시간이 잘못돼 있어요. 9번 곡인 포스트 모템이랑 10번 곡이자 마지막 곡인 레인 인 블러드가 연결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잘못 맞아갖고 이 리마스터 앨범이 나오면서 그 시간을 제대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흉악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 요제프 맹겔레에 관한 음악인 엔젤 오브 데스는 오늘도 본문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토의 맛이니까 블랙타이 버건디랑은 너무 또 다른 느낌이니까 되게 신기해요. 조금 또 변화가 있어요. 약간은 풋고추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도 또 올라오네요. 일요일 밤인데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소주도 조금 마시지만은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이 월요일인 만큼 적당히 드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